이 면역력이라는 게 우리 장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우리 몸의 소장 안에는 굉장히 이 육모가 많은데요. 그 육모 안쪽에 페이어스 패치 파이어판이라는 림프절이 있어요. 이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면역 전체 세포의 70%, 80%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이장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장 누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장은 이렇게 세포들이 타이트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주는 거예요. 벌어주면 장에 있는 음식물의 이물질들이 틈을 타고 나오죠. 그쵸. 장몸 속에서 여기는 면역 깨끗한 상태, 균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물질들이 흘러나오니까 이것이 알러젠 항원이 되어서 또 염증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에 만약에 소장 점막에서 면역 세포가 타이트한 이 세포 정션을 하고 있고 세포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이물질들을 계속 제거를 해준다라면 몸 밖으로 이런 항원 물질들이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장 밖으로. 아, 그러면은 이제 장만 보고도 이 사람의 면역 상태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 건가요? 아, 장만 보고요. 네, 맞아요. 그 일본의 신야 히로미라는 의사 선생님이 위장 내시경을 30만 건 이상 했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위와 장의 이 상태만 봐도, 내시경만 봐도, 먹은 음식을 알수 있고, 또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 내벽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할수록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 말랑말랑하고 선홍색으로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보일 때는 건강한 장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과 면역의 상관관계가 알려지면서 장내 미생물,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 작은 거, 바이옴, 생태계라는 뜻으로 장내에 있는 미생물과 그 환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예전에는 100조개라 그랬는데 최근엔 또 38조개로 좀더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8조개의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도 거의 37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1대1의 비율로 인간과 장내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인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는 어떤 균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많을 수도 있고 유해균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중간균, 기회균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우리가 다음날 변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경험해 다르죠. 보셨잖아요. 만약에 채소 과일을 좀 많이 먹고 소식을 했다. 이때도 또 다음날 장의 그쵸. 느낌이 다르죠. 이처럼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증가하는 균이 다릅니다. 만약에 가공식품,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지나치게 육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유해균이 늘어나요. 이 유해균 중에 살찌게 하는 비만 세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살찌게 하는 뭐 퍼뮤큐테스 균이라는 비만 세균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는 몸에 또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이제 음식들, 독소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내로 있어야만 장내 건강한 면역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장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 암, 뭐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뭐 파킨슨, 뭐 아토피, 뭐 크롬병, 뭐뇌 쪽에 관련된 뭐 질환들, ADHD 이런 질환들, 우울증까지도 심지어 이 장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장에 유해균이 많고 독소가 많으면 온몸에 사실 독소를 계속 내뿜게 되는 거죠. 이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유익균이 많이 있는 상태가 되야만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장 건강을 생각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요. 네. 유산균을 먹는 것이 내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유익균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물론 맞습니다. 유산균을 먹어서 만약에 이 위를 잘 지나서 네. 장을 잘 지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네.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유산균만 먹는 것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네. 또 이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산물들이 있어요. 단세지방산 같은 이걸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산균만 계속 먹을 것이 아니라 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섭취해서 내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좋은 균, 유산균, 유익균을 늘리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 이게 유산균 제품을 아무리 먹어도 유산균들이 내 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없으면은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네.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산균만 먹으라 하지 않고 네. 유산균의 먹이까지,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같이 이제 만든 심바이오틱스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증식하게 하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유산균을 먹어야 될 때도 분명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 상태를 보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싹 비워내야 되잖아요. 싹 비워내주면 이제 장의 상태가 다 리셋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장의 상태에서 바로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이 이제 씨앗이 되니까 유산균도 같이 먹으면서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항생제를 또 많이 먹게 되면 또 장내 미생물에도 초토화가 됩니다. 이 항생제를 많이 먹은 후에도 또는 네. 먹는 동안에도 유산균을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유산균의 먹이가 있거든요. 네. 유산균의 먹이는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채소, 과일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늘 함께 먹어주는 이 식사 습관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따르면 항생제를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고 네. 장내 미생물은 결과적으로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럼 더 건강 안 좋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 항생제를 우리가 네. 좀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감기약만 사도 항생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쵸. 또 병원 가도 병원에서 조금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병원 입원하면 바로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그 안에도 사실 항생제가 있습니다. 병원은 병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한 환자들이 오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균도 같이 안티바이오틱스잖아요.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균, 좋은 균은 사실 몸에 있어야 건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생제를 무조건 먹고 무조건 쓰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의료 선진국에서는 네.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항생제를 사실 거의 처방하지 않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또 많이 줄여가고 있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의약물로 인한 의료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어린이 이제 폐렴 치료를 했을 때 폐렴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와 또 폐렴이니까 열이 나죠. 열을 내리는 아스트아미노펜, 우리 많이 먹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는 약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약을 상용해서 썼을 때 그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간이 바로 3일 만에 괴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 다 네. 이식을 해야 하는 그런 부작용,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은 정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감염이 돼서 막 살이 썩고 있다 이럴 땐 반드시 써야 되지만 이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사실 항생제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2차 질환이거든요. 네. 감기가 심하지 않을 때는 굳이 항생제까지 먹을 필요가 없고요. 좀 남용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